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사주고 공을 많이 지금 직장 다녀요? 네. 어? 회사원이야 뭐야? 그냥 일용직이에요. 일용직. 금전 운이 약해요. 금전 운이 약하고 올해도 좀 힘들고 작년부터 좀 구설이 들고 일이 좀안 풀려요. 맞죠? 근데 본인이 올해는 올해 내년 지금 42세인데 내까지는 잘 넘어가야 돼. 응?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도 좀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부부 사이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가정사도 조금. 그래서 좀 참고 견뎌주고 고생 좀 해야 된다. 무척 좀 힘들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초조하냐? 제가 진짜 작년부터 좀 이상해가지고 여기가 처음이 아니고 사실 점집을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응. 근데 다른 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뭐. 그러면서 저희 사주가 좀안 좋아서 안 풀리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 애기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 때문에 좀잘안 된다고 꼭 붓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무시했는데 혹시나 해서 딴데 가보니까 또딴 데서도 굿을 꼭 해야 된다고 조금 비싼 굿을 해야 된대요. 비싼 곳은 뭐야? 실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5천만 원짜리 있고 8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비싼 곳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기인 것 같아서 또딴 데도 가봤더니 딴 데서도 꼭 굿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대출을 연계시켜주겠다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꼭 굿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대출을 받으래? 네. 저희 집도 없고 직장도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 연결해주겠다고 그래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꼭 하라는 거예요, 올해. 안 그러면 내년에 큰일 난다고. 뭐가 큰일 나? 이제 뭐 제가 막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게뭐 무당이 얘기할 거 아니야? 뭐가 어떻게 된대? 잘못돼가지고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여러 군데 가서 다 그래? 응? 네, 꼭 붓을 꼭 하라고. 치성이 부족하다고? 칠성? 치성? 뭐가 부족해가지고 꼭 해야 된대요. 칠성이라는 건 공주를 말하는 거야. 자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이 지금 의심을 지금 갖고서 무당을 다 의심을 하면 안 되고,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굿은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게 맞아. 응? 굿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하는 거거든?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데 당신 10억짜리 굿이라든 1000억짜리 굿, 뭔 굿의 효과를 보겠냐? 하나도 못 봐요. 100만 원짜리 그냥 치성 드린 것만도 못 해요. 알았어? 응, 10만 원짜리 그냥 초안자락 밝히는 것만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신 똑바로 차려. 약간 어리버리해. 응, 너 어리버리해. 그러니까 무당들 고깃밥이 될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야, 생각을 해봐라. 너 죽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무당은 더욱더 나쁜 무당이야. 굿안 하면 죽어? 굿안 하면 죽냐고.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고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 길바닥에 앉은 것도 아니고 지금 길바닥에 앉으면 때거리가 없으니까 더굿 못해요. 그쵸?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하나 당신이 수족을 못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지금 무당집에 간 이유는 뭐야? 너잘 되고 싶은 마음에 올해 운이 어떤가 싶어서 간 거잖아. 갔는데 지금 무당이 지금 본인부로 안 하면은 자식도 뭐 죽는다 뭐 그렇게 말했다며.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운이 나빠서 그런다고 그런 거야? 아니면 뭐 때문에 자식이 죽는다? 그건 미친 거지. 미친년이야. 어떤 년한테 봤어? 놈한테 봤어? 도대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잘못된 거고 거기에 휘말리면 안 돼. 그래서 본인 쓸데없이 지금 그말 듣고서 찝찝해하고 이 무당 저 무당한테 무당 집 돌아다니면서 어?
지금 무당 점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 맞까 저 말. 네가 중심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 중심이 없는 거잖아. 너 죽을 것 같아? 굿안 하면? 모르겠어요. 이런 이 거지. 왜요? 들 떨어진 거 같아. 아니 너 죽을 것 같냐고 지금 언니야. 굿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계속 듣다 보니까 맞는 말도 같고 그래.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본인이 초점을 못 맞추고 초심을 잃고 중심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야. 공 오늘 한번 들어서 굿한번 해서 다잘 살지 않아요. 맥힌 하수구는 뚫어야 되고 맥힌 암덩어리는 띄어내야 되지만 띄어내고 나서 치료도 다 잘해야 완쾌가 되는 거야. 병원 가면 암 수술하면은 오늘 암 수술할 때 내일서부터 병원 안 가도 되냐? 아니잖아. 그렇죠? 치료하는데 과정이 있고 애새끼를 낳아도 성인이 되고 당신처럼 나이가 먹으려고 하면은 세월이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현혹을 대면 안 되고 마음을 잘 잡아. 본인 사주로 보아 하니 본인이 공은 들여야 될 사주야. 너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재수 운맞이를 하고 조상을 좀 풀어내면 금상첨화겠지. 본인이 지금 올해도 안 좋아요. 내년도 안 좋아요. 지금 작년서부터 은근히 회사가 잘리든 일이 안 되든 나오든 면접을 봐도 떨어지든 일이 지금 안 되고 재물이 말라 있어 지금. 물이 없잖아. 그러면 이런 거를 시너지를 나게끔 하는 게 무당과 같이 합작이 돼서 신령님한테 애도를 해야 돼. 애도. 애원을 해야 돼. 살려달라고. 하늘이 문이 닫혀 있으니까 하늘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천지신명께 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조상들을 좀 닦아주면 금상첨화야, 금상첨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조상들이 험하게 간 조상도 있을 것이고, 안 좋게 간 조상도 있을 것이고, 업이 많은 조상도 있을 것이고, 죄를 많이 지은 조상도 있을 거 아니냐. 거기에 옥문에 갇혀서 죽어서 닦이지 않은 조상도 있으니 그 옥문을 풀어야 될거 아니냐. 그래야 그 옥문이 풀려야 우리 후손들이 배불리 살아요. 덕화가 있고. 근데 그런 집안의 자손인데 너 아버지 땐지 너희 윗대서부터 개판 5분 전이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언니가 씨가 말라요. 뭐가? 돈이. 재물이 팍팍 안, 눈에도 살기가 많아, 자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관상에도 시너지가 피 혈색이 없어. 그러니까 무당들이 당신 봤을 때 가물이 있다, 뭐 이런 말 들었지? 신기 있다, 이런 말 들었지? 그래서 공을 많이 들여서, 거기 알파 플러스, 네가 조상을 조금 닦아주고, 알파 플러스, 본인이 내 운이라도 받고, 성주 운이라도 받고, 이렇게 다독이고 가면, 좋지. 근데 무당들이 뭐 자식이 죽니, 네가 죽니, 이거는 그 사짜 무당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 인생이나 잘 닦으라 그러고 그냥 점을 그렇게 봤으면 그걸로 버려. 한쪽 귀, 귀가 왜두 개냐? 이쪽 귀로 들었으면 이쪽 귀로 흐르라고 두 개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관통을 하잖아. 버려요. 그 중심이 없으면 안 돼. 너 내가 지금 구타라고 하면 구타할 거야? 어? 해야지 않나요? 내 점쳐보니까 너굿안 하게 생겼어. 응? 하라고 해도 너 좋다고 해도 안 하게 생겼어. 너이 굿하면 재수 좀 있으니까 너 해. 하면은, 네, 그러놓고서 안 하게 생겼으니까 본인이 우러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굿이라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뭐, 응? 뭐? 얼마? 뭐, 5천만 원, 8천만 원? 그 ᄃ이 어떤 ᄃ인지 모르겠지만. 무당이 아니고 뭐 굿의 가격이 어디 있어요? 물론 비싼 굿도 있어요. 뭐 절에 가도 영성제 같은 거 1억 넘은 것도 있어요. 어? 그러면 그만큼 굿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굿을 비싸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굿을 해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지출이 얼만큼 들어가니 그걸 세부적으로 무당에 사후 설명을 잘할수 있는 무당이 정상적인 무당이고 공짜로 해줄 수는 없지 않냐, 너한테, 굿을. 그치? 이화정이가 내가 너한테 굿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굿을 해야 될 의미와 부여가
확실하게 된 굿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뭐 비싸다고 좋은 거 그거 무식한 거고. 또 뜻도 모르고 굿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무당들이 자꾸 너를 보고 이상한 무당한테 야 무당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어떻게 골라도 골라도 이상한 데만 잘 골라서 갔다 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버려. 나한테 왔으니까 버리고 네가 아 이건 나좀 선생님 난 진짜 뭐가 맥힌 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좀 찝찝해요 이게 하면 정말 굿이라도 해서 굿떡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굿좀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뭐 사채를 써라 대출을 받아라 뭐 집을 팔아라 뭐너 자기한테 갖고 와라 뭐 이렇게 뭐 누구를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 누구를 소개시켜줘? 제2금융도 아니고. 돈놀이 하는 사람?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건 사기꾼 무당이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를 조인을 해주는 무당이 어딨니? 그렇잖아? 그좀 이해 안 되지 않니? 너 이해돼? 그래서 거기서 구타려고 그랬어? 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하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할 거야? 안 하기를 정말 다행이고 하늘이 살리고 신령님이 살렸다 조상님이 살렸다 생각해. 알았어? 돈 잃고 소양 외양간 고치는 거야. 돈 잃고 속 좋은 년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잃고 나한테 왔으면 네가 속 좋겠냐?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똑똑하게 좀 살자. 나이도 어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새끼 안 죽어. 네 새끼 안 죽으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아요. 알았어? 또 궁금한 거 있어? 없어? 여기까지 할게. 가요. 감사합니다. 네.